엔더 아이런? 가스트 티어. 가스트 티어가 들어가? 그러면 가스트 티어를 구해야 되나? 일단 여기 하나 있고. 아니 이거 내가 옛날에 많이 갖다 놨었는데 다 어디 갔대? 아이스파이. 이건 또 무슨 업적일까요? 일단 건너가자. 아니, 오피파인 안 씁니다. 저기 말고. 경험치 좀 땡겨보죠. 방어구 인챈트 해야 되니까. 어디 보자. 샤코니. 어우 시끄러워. 호스타일 크리처. 여기다 뭐 인챈트 내가 갖다 놓은 게 없나? 여기 경험치 좀만 채워가죠. 기다리면은 얘네 여기 차거든요. 애들 내려와가지고 저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라 계속 내려오지. 애들 모였을 때 이렇게 한번 쳐주면 돼. 참 쉬운 레벨업. 그리고 지금 저기 선부터 여기 떨어진 거리가 한 200? 200인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기에는 스폰이 안되고 무조건 저 위에 있는 지역에만 스폰이 돼가지고 저 위에 있는 그 엔더맨 애벌레가 있어요. 그거 보고 엔더맨이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일기에서 설명하긴 했는데. 야, 나와봐. 올라오면은 그 엔더맨 벌레가 있어요. 그거를 엔더맨들이 쫓아오면서 떨어진 거야. 애들이 잘 안 보네. 보통은 보고 떨어지는데. 이 몸짜구만한 엔더맨 애벌레가 있거든요. 그쵸? 이걸 엔더맨들이 적으로 인식하면서 쫓아와. 그러면은 저 가운데 홀이 있어요. 저기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아래에 한 칸이라서 애들이 뭉치죠. 이게 좀 너프를 먹어가지고 한 지역에 애들이 많이 뭉쳐있으면 자동으로 죽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처럼 막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모아서 한 번에 제거를 할 수가 없어. 유후 경험치 너무 좋아. 경험치 먹어지는 소리. 프로텍 샹포. 아 단일 인챈트야. 이런 손해봤네. 뭔가 더 붙었으면 좋을텐데. 이게 아마 네 군데에 하나씩 놓으면 될걸요? 나도 재소환 해보기는 처음이야. 옛날에는 이거 없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재소환해가지고. 오호! 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도 이렇게 생기네? 새로 기둥이? 원래 기둥이 새로 생기는 개념인가? 원래 있던 곳에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나왔죠? 오, 야, 브레스. 드래곤의 브레스.
이제 깨면 됩니다. 일단은 엔더 드래곤을 조금씩 주시하면서 부셔주죠. 어차피 엔더맨이 엔더맨들을 때리면은 엔더맨들이 엔더 드래곤을 적으로 인식해가지고 저를 잘 안 때려요. 좀만 더 위로. 아, 야! 엔더 드래곤이 자기가 몸빵하고 갔어. 어차피 집 피 채워주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놓고 올라가는 게 제일 나아. 저런 브레스를 저따 뿜어놓네. 시야를 올릴 땐 조심해야 돼. 올리다가 엔더맨을 볼 수 있어가지고. 야, 너 그럴래? 나 자꾸 올라갈 때만 때릴래? 저거 저기 앉아있을 때는 원거리 공격이 면역이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위에 올라와 있을 때만 저렇게 가까이 오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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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좀! 내가 저놈을 어찌해야 좋을까? 저놈을 그냥 잡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칼로 치는 게? 나 올라가고 싶어. 칼이나 활로 잡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제가 피차는 속도보다 더 빨리 치면 되잖아. 이거 가까이서 터치면 안 되잖아. 내가 죽잖아. 어디 갔어? 그렇지. 아이, 진짜! 나 좀 올라가게 해줘. 아, 아이, 거슬리네, 저거. 은근히. 이리 와봐. 야. 그래. 내가 힐보다 많이 치면 돼. 힐 양보다 많이 쳐, 그냥. 가지 마요, 우리. 자, 하나 왔다, 하나. 이거를 눌러. 이렇게 하면은 그 낙하 데미지 안 받을 수 있어요. 땅이 떨어지기 직전에 물을 넣으면 돼. 오오오! 오오! 띠띠용? 나 뭐해 죽었니? 띠용. 브레스 맞았나? 뭔가 피가 엄청 달던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엔더 드라이언트 맞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어? 가다가 엔더 드래곤한테 하면 맞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나 먹어버리고 다 버리고. 야야야야야 살았어. 어디 갔어?
오케이. 진짜.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못 가겠다. 나는 저 길을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좀 더 빠른 이동법으로 갑시다. 이게 지금 무슨 방법이냐면은 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루 스폰 지역으로 스폰이 됩니다. 지금 X, Y, Z축 기준으로 0과 0에 가까운 지역으로 스폰이 되는데 제가 이 위치에 마침 이걸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엔더 유적지랑 가깝기 때문에 이걸 타고 가는 게 더 빨라요. 아니 엔더 드래곤 저거 어그로가 너무 심한데? 이렇게 하면은 바로 가죠? 이게 지금 엄청난 트릭을 이용하는 건데 그냥 뭐 딱히 이해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참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아 하필 하필 저기? 야야야야 진짜 그만 좀 해. 나한테 이러지 마. 그저 엘리트라 하나를 얻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정말 먼 길을 돌아간다. 항상 보면은 안일하게 준비해갔다가 이런 사건이 한 번씩 터지는 것 같아. 매 시즌마다. 야 아이템이 안 보이는데? 버그인가 봐. 아이템이 안 보여. 내가 지금 다 먹어줬잖아. 어, 아닌가? 디스폰 됐나? 어어. 브레스에는 아이템이 안 없어질 텐데? 이거 지금 버그 있는데? 봐봐, 버그 있어.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야. 아이템이 안 보이는 버그가 있네. 이게 엔티티가 출력이 안 되나 봐. 오, 야. 아! 진짜. 아, 저 근데 가운데에서 죽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저희가 죽기가 제일 힘들어가지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어이, 뜨거. 헬멧도 못 갔다.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활이 없네, 활이. 아, 엔더맨한테 걸렸다. 하필 여기 있다. 다 차왔나? 잠깐만. 도끼 있고, 검 있고, 도깽이 두 개 있고. 내가 아마 좌표 달린 책은 안 가져왔을 거야. 다 있는 것 같은데? 우후! 안 죽어요, 이 높이에선. 저기, 때려. 안 때려줘. 오케이. 저 위에 있는 거 맞춰야 되는데. 야, 엔더 드래곤 무빙이? 으아! 브레스 걸렸다. 저
저 위에 있는 걸 없애야 돼. 하나. 한 하나. 어? 미안해. 와, 확실히 브레스 하나 추가됐는데도 어렵구나. 브레스 하나 추가된 게 이렇게 어려워지나? 어? 저 위에 있는 거 터졌나? 킬 안 하네? 나이스. 최대 데미지를 주려면은 다 찼을 때 때려야 돼. 그렇지! 우후! 와, 징하다. 그래서 엘리트라는? 엘리트를 안 주나? 그 엔더 드래곤 잡으면 준다고 했었는데? 어, 이것도 다시 채워졌네? 엘리트라 없는데요? 없는데? 뭐야, 패치됐나? 엘리트를 안 주는데? 아니 이거 엔더 드래곤 잡으면은 준다 그랬었는데? 엘리트라? 내가 못 찾은 건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안 보여. 없어. 엘리트라가 없어. 햄이 없성. 여기 하나 또 생겼네? 이거 없었는데? 아니 근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냥 엘리트를 얻기 힘들다고 엔더 드래곤 잡으면 하나씩 나오는 걸로 바꿨단 말이야 분명히.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이건 거짓말이야.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네. 그 해저 유적지나 가서 스펀지하고 그 랜턴이나 가져오죠. 너무 허무해가지고 오늘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여기 해저 유적지가 또 엄청난 노가다의 결정체인데 여기도 자주 가진 않았어요. 여기가 워낙 할 게 없어가지고 옛날에 랜턴 많이 얻는다고 몇 번 하긴 했는데 여기를 제일 공들여서 만들고 제일 안 썼던 것 같아. 여기 해저 유적지입니다. 일기에서도 꽤 장편으로 연재됐었던 곳이죠. 해저 유적지 있죠? 여기서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올라가면 보시다시피 물이 없습니다. 이거 다 물 뺀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안에 포탈을 안 만들어놨었나? 내가 분명히 만들어놨었는데. 그래, 여기에 이렇게 포탈 있잖아. 왜 거기 해저에는 없었지? 스펀지. 어? 깜짝이야. 뭐가 갑자기 돌아다녀가지고 뭔가 했네 순간. 아직도 가디언 있긴 하네. 아직도 내려오긴 하네. 내가 고장났을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거냐면 또 왔는데 설명을 안 할 수 없지. 여기 보면 물이 꽉 채워져 있죠. 3칸 높이의 무한물들인데 여기에 이제 가디언이 스폰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플레이어가 가까이 있으면은 스폰이 안 되고 이 근처에 올라가는 곳이 있을 거거든?
아, 내가 받겠다 설치하네. 올라오면은 이제 그 가디언 스폰 지역이 저랑 멀어지죠? 그러면은 플레이어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스폰이 빨리빨리 되거든요? 스폰이 점점 빨리 돼가지고 애들이 막 수십 마리가 막한 곳에 스폰이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거기서 애들이 스폰 되면은 아래 울타리를 쳐놔가지고 그 밑으로 가디언들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가디언들이 아래에 있는 그 물길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한 곳에 모이거든요? 한 곳에 모였을 때 그거를 칼에 이제 그 스플래시 데미지를 이용해서 잡는 방식인데, 여기 위에 올라와 있으면은 이제 아래에 잘안 보이지만 애들이 막 스폰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너무 또 많이 스폰되면 곤란하니깐, 그러면은 이 프리즘 샤드 같은 걸 하나 떨궈요. 이 아이템을 떨어뜨리면은 이게 닫히거든요. 이 아이템이 안 죽고 5분을 기다리면 저게 자동으로 없어져. 그러면은 이게 저 아이템이 없어지면서 이 문이 자동으로 열리겠죠? 그럼 제가 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가디언들을 잡기만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한 방식이에요. 일단 그러면은 이거 5분 좀 기다리면서 그 앞으로 할거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좀 오늘 엔더드래곤 잡느라 좀또 뻘짓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다음 편에는 집을 좀더 만들고 방송 안 하는 동안에 호박을 좀 많이 캐둘 테니깐 그걸로 제2의 집까지 만들도록 하죠. 일단은 집을 만들어 놔야 주변에서 뭘 하던가 하니깐 모든 일기의 스타팅은 집이라 집부터 만들고, 다음에 뭐할 일이 있으면은 그거를 같이 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딱히 계획된 건 없어가지고 일단은 해저 도시를 계속 늘려갈 생각이긴 한데, 업데이트 돼서 새로 생긴 팬텀이랑도 잡아야 되고, 그거 잡고 그 물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야 나중에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멀리도 뭐가 있네요. 저기 멀리 저 산호의 산호초리인가? 산호초 마을 거기가? 저맵 경계선에 밝게 빛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제 뒤쪽으로. 저기다가 집 지었어도 괜찮았겠다. 만약에 저기 넓었으면은. 지금 산호초 마을이 너무 멀어가지고 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5분이 안 흘렀단 말이야? 암튼, 집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어달라. 뭐,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바닷가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좀 코멘트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참고 삼아 만들 테니깐, 혹시 해저도시에서 꼭 보고 싶은 게 있다,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있다 하는 거 있으면은 제가 한번 고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뭐 일기가 한두 편 가는 것도 아니고 한 시즌마다 적어도 200화씩 연재되니깐 그동안 같이 할 거나 이런 거좀 많이 개발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진짜 산호초가 많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대충 봐도 밝은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차라리 여기를 거주지로 삼을 걸 그랬나? 지금 집이 너무 멀어. 진짜 거리가 멀면은 좋은 점이 이제 새로운 곳을 볼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지. 나중에 어차피 지옥에 철도랑 그 보트 시스템 놓으면은 빨리 이동하니까 상관없을 건데. 아무튼 계획은 그렇게 잡도록 합시다. 원래는 해저도시 만들면서 지옥길도 개발할 생각이긴 해가지고 시즌 7 내에는 되겠죠. 일단 적어도 몇 개월 몇년또 연재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언제쯤 없어질까요? 5분이 아직도 안 됐나? 이게 정확히 없어지면 내려가긴 하거든. 원래는 여기 그냥 세워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세워놓고 그냥 어디 뭐 화장실 좀 갔다 오고 커피 좀 떠오고 그러면은 저게 없어지면 자동으로 내려갈 거든. 어차피 아래에 물이 있어가지고
떨어지면 낙하 데미지 없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이게 높이가 지금 150인가 200 되지 않나? 그치, 146이자 딱. 일부러 계산해서 올라온 거라. 이게 또 스폰 지역하고 너무 멀면은 애들이 스폰이 안 돼요. 마침 해도 떠오르네. 자, 이제 내려갈 시간이 됐다. 가자. 딱 일출 보면서 떨어지자.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 저것도 길게 패치됐나? 안 없어지? 이렇게 오래 있진 않는데, 아이템이 보통. 저 지금 샤드 올려놓은 게 없어져야 되거든? 해하고 달하고 같이 있어. 양쪽에. 양쪽에 화면을 담을 순 없네. 해가 점점 밀어내고 있죠? 달의 지역을. 떠오르면서. 지금이 한 7시? 오호! 유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보면 많죠? 엄청 많죠, 여기? 바글바글하죠? 이렇게 애들이 모여요. 저 위에 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애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데, 지금 패치돼가지고 일정 개수 모이면은 저렇게 애들이 알아서 죽어요. 원래는 다 뭉쳐있긴 한데, 저게 일정 마리수 이상 모이게 되면은 죽게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일개사 안 모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워낙 대규모 공사여가지고, 이거 할때 원래 막 아침 8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날 저녁 먹을 때까지 여기 파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도 또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보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더스입니다. 뿅!